여보세요? 흥땅 수육 그리고 집에 오니까 수육이랑 파김치랑 묵은지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 파김치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묵은지랑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원래. 야들야들해요. 짠. 와, 너무 맛있는데? 아, 감자 너무 맛있는데 김치. 와. 생김치에서 남고 그거 먹는 거? 아, 김치랑 먹으면 끝이야. 생김치 맛있는데. 끝장나, 김치랑 먹어도. 운동하고 와서 먹어? 지금 뭐가 땡기는데? 너랑 말하면 안 돼. 추천해줘. 나 진짜 결정장애야, 은근. 나 진짜 음식 못 고르겠어. 사실 너무 먹고 싶은 게 많고 먹을 게 많으면은 못 고르겠어 음식을. 와, 오, 예.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수육. 너무 맛있어. 뭐 먹지? 안녕하세요. 프링클인데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먹으려고 살짝 맛만 보려고요. 야식이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수육이랑 김치를 먹었는데 입맛이 확 돌아가지고 아, 이거 턱 그거예요. 주짓수하다가 박았어요. 프링클 치즈보 먼저 한 잔 먹겠습니다. I'm French sauce. 몽글몽글스. 와, 얼마나 너무 맛있는데? 맛만 볼 거예요. 얼마나 먹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멍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운동 끝나고 더 맛있어요. 봐봐. 잔든 건. 남자친구가 본인보다 흥따님한테 관심을 더 가진다고 질투하네요. 어허허. 야, 살 많이 안 빠졌는데 사실 살 빠졌다고 했는데 살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이제 킬로워터 한 달 반 차? 뇌를 속이는 걸 좋아해요. 뭐라는 거야?
와, 맛있어. 유튜브 Q&A 예전에 만명땐가? 찍었었어요. 근데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한번 찍을 생각은 있어요. 프링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 되냐고요? 네,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 입맛이 사라져요. 오히려. 우식하우스는 삼성동에 있어요. 삼성동. 응? 방. 뒤에 남동생분 계신 건가요? 하이. 치즈 먹어줄까? 치킨 먹으러 왔는데 치즈 보러 왔어. 제 동생 남동생이 참나네요. 내 라이브? 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주짓수를 끝나고 왔는데 뭐지? 대전에도 유명한 팟빵이 하나 있거든요. 전인구 팟빵이라고 있어요. 생크림 단팥빵. 한번 이거 먹어보고 약수역이랑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팥은 되게 훨씬 맛있어요. 크림은 거기보다 조금 더 묵직한데 우유 맛이 조금 더 강해요. 나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 나도 바게트 만들 때 알아. 그 약수저 빵구통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크림은 약수터가 한다. 약수저 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빵피는 약식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팥이랑 크림은 여기도 난데 이제 지단떼 보러 갈게요. 지단떼. 안녕. 안녕. 잠시 후 오송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응, 맞아, 맛있어. 연어도 부드럽고. 역시 맛있고. 고기가 맛있어. 역시 사람은 고기야. 고기 많이 먹어. 응. 응. 좀 빵 쟁여가지고 얘는 묵은지 같고 얘가 초생강. 그런 거야. 난 그런 수업 후기 알려주겠지. 제발 저기서 빨리 뒤통수 쳐달라고 난리잖아 지금. 불쌍해. 아 언니 어제 보면서 아니 조비선 너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많은데 계속 있냐고. 언니 완전 줌며들었나봐. 이미 입꼬리 올라가 있어. 갖고 싶진 않은 남자 세준. 얘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언니 거다 이러고서 내가 이거 선착순 구매였어. 심지어 진짜 선착순 어떻게 구매했대? 나 뜨자마자 이거 샀잖아. 막 큰일 뱉는데. 와 진짜 근데 뭐지? 노란색이 블루베리.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저희가 마라샹궈를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 마라샹궈를 시켜봤어요. 궁금해. 냄새가 두루치기 냄새 나지 않아? 뭔가 맛있는 뭔가 한식 냄새나. 한식 냄새나. 이거 밥이랑 먹는데 거의. 이거랑 최고치를 시켰는데 BBQ 신상? 그거 시켰는데 그 아직 오고 있어서 이거 먼저 먹어보려고요. 먹어볼까? 나 매우 몹시 배고파 지금. 나도야. 아 나 매우프지 않아. 나는 입가심. 나는 기름진 거 좀 먹었더니 어때? 어 양념이 밥을 부르는 양념인데? 밥이 부른다고 와? 맛있어? 우와 야 마라탕보다 훨씬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뭐야 이거? 아니 마라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 뭐야? 맛있는데? 마라샹궈 뭐야? 아니 내 친구도 마라탕보다 자기는 이게 더 맛있다는 거야. 왜 맛있는지 알 것 같아.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뭔가 한식과 중식의 중간 느낌? 맛있다. 어? 마라샹궈 진짜 맛있는데? 당황스러워. 예상하지 못했던 맛이야. 진짜. 난 그냥 마라탕 나는 마라탕 나는 볶음? 응, 조림 느낌? 그런 걸 줄 알았는데 그거 완전 다른데 이거? 마라탕은? 뭐 다른 게 또 들어가나 봐.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해장 진짜 고생했다. 빵 먹고 빵해장 완전 빵해장 용인데? 대박이네. 마라 맛이 많이 안 나. 은근하게 나는데 맛있어. 왜 이걸 지금만 먹을까? 넌 이거 왜 먹을 생각 안 했어? 뭐 거부감 들었어. 이름이. 이거 왜 밥이랑 먹는지 알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양 완전 부족하지 않아? 1인분이라서 아니야? 그런가? 1인분이야? 근데 밥이랑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게 밥 양념으로 먹으면 배가 부른데 이것만 먹으면 그냥 안 찰 것 같아. 아씨 이것도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왜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아, 나 머리도 풀렸어. 하나 더 시킬까? 마라샹궈? 에반가? 이거를? 아 에바겠죠? 어? 꼬바로 왜 안 꼬았어? 꼬바 약하게 로우로? 응 꼬바로 너도 올드하네. 언니도 언니한 닮은 거야. 굉장히 올드하다 너. 올드 삭스 신어봤어? 뭐한 거야? 아니 안 보이는 카톡방에서 언니만 이렇게 언니한테 해놔가지고 혹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와 미쳤는데? 맛있다. 마라샹궈 진짜 대박인데? 전국에 얘기해야겠다. 대박이다. 치킨 왜 이렇게 잘 먹겠네? 그니까 원래 느끼하면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게 없어. 얘가 내 입맛을 잡아버렸어. 어떡하지? 와 진짜 마라샹궈 미쳤다. 대박이야. 생각날 것 같아. 마라탕이랑 완전 다른 매력이야. 난 비슷할 줄 알았어. 나도. 아니, 아니 그냥 마라탕 맛이겠지 라고 했는데 전혀. 다음에 밥이랑 한번 먹어보자. 이거 알아? 뭘? 우리가 10분 어. 마라샹궈가 그런 건 알았어. 새우 막 들어가고. 나도. 아 근데 그것도 다르잖아. 이름 있는데. 장첸이 먹은 거. 그러니까 그거. 그거 뭐지? 나 장첸이야. 손모가지 하나. 그래. 손모가 선 쓰거든. 뭐지? 그것도 마라인가? 이거 순삭했다.
나 뭘 먹은 거지 방금? 이거는 BBQ 최고치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최고반 최고치랑 최고반? 어 최고반은 그냥 바삭한 후라이드에다가 이 치즈소스를 뿌려 먹는 거고 최고치는 이 치즈가루가 시즈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소스를 이렇게 치즈 통째로 주더라고요. 뿌려볼까? 여기서 뿌려 먹는 거야 아니면 찍어 먹는 거야? 뿌려 먹는 거. 일단 그냥 기본만 먹어볼게. 이거 반만 뿌려보자 반만. 난 브링클인데? 응. 좀 덜 자극적인 브링클? 응. 이거는 순살밖에 없는 거야? 내가 시킨 점은 순살밖에 안 팔았어. 뼈도 파는데 뼈 시킨 데는 90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응. 이거는 추천받았던 닭발의 미치다인가? 닭발의 미치다 무뼈 닭발이에요. 스프 무뼈 닭발. 이제 뿌려본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머, 불향 난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뭔가 이 소스가 가볍게 진한 느낌? 뭔가 가벼워. 막 묵직한 치즈 맛보다는 가볍게 나 치즈인데? 진해. 치즈인데 진해. 맛있는데? 괜찮다. 나 진짜 말하신 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나도 이제 무슨 꿈꾼 거 같아. 그렇지 않아? 진짜 개눈감치도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은 거 같아요. 기억이 안 나. 흥님이 선물 주신 흥따컵. 네, 흥따 써있어요. 미쳤나 봐. 프링클이 좀 너무 자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먹을 게 좋을 것 같아.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 맛있어? 거기 뭐라고 생각했어? 응? 아니 아까 전에 말하는 거 시키고 갑자기 또 막상 또 시켜 이 집은? 튀긴 것이 되게 얇은 것 같아. 근데 프링클이 좀 튀김이 좀 두꺼운 편 아니야? 그치. 이건 진짜 얇은 편. 오, 지니어스. 칭찬해. 뭐? 이즈. 이즈는? 난 그냥 먹는데. 치즈를 찍어본. 뭔가 치즈 맛도 안 나고 불맛도 안 나고. 둘이 싸우는 느낌. 나랑 싸워볼래? 요즘 언니랑 주짓수 같이 다니니까 재밌어요. 매일매일 누가 더 1대1 누가 더 싸우나 누가 더 압박하나 이런 재미요. 당연히 네가 더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기술은 많이 알겠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아니야. 뭐래? 언니는 뼈가 아파. 너무 무거워. 숨 막혀. 언니는 단단해. 단단해서 아파. 언니는 단순 순간 그 자체가 나는 숨 막힌다고 몰라 언니는 뭐 이렇게 돼 언니는 아! 그게 다이나 살이 단단하고 끝나는 뼈가 단단해 살이 단단한 건 뭐야? 야 뭐 일로 와봐 헤이 일로 와봐 먹고 싶나 봐 일로 와봐 봐봐 뒤로 와봐 얼굴 안 보이니까 어차피 살짝 내려봐 숙여봐 얼굴 안 나오게 야 더 숙여봐 더 숙여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킹콩 아니야? 킹콩? 너 숙여봐. 넌 나한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야. 헤이, 내가 단단하면 너는 땅땅해. 이즈 왜 따라해? 괜히 부끄러워. 지미리 봉지 왜 만져? 헤이 먹어. 맛 평가해봐. 순살이야? 응. 브링클 맛이 살짝 나네. 그리고? 난 차라리 브링클 시켜 먹어. 언니? 나도 프링클. 나도 프링클. 치즈치킨은 프링클 먼저인가봐. 근데 맛있긴 한데 치즈치킨은 역시 그래도 프링클이 그치, 제일. 뭐 먹을래 하면. 둘 중 하나만 고르라 하면은 프링클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맛없는 게 아니라 맛있어요. 맛이 있어. 응. 프링크 압도적이지. 그지. 치킨 중에 1등이잖아 프링크. 응. 아 진짜? 진짜? 2등이 모든 치킨. 모든 치킨 중에? 응. 2등이 허니콤. 꿀디가 어떻게 알아? 맞아. 요새 인터넷에 다. 진짜 맛있는. 아 다행이네. 어제 먹었다며. 근데. 응. 알았어요. 너 이 정도면 중독이야. 알아. 알아. 원래 중독은 자기도 알아. 그럼 시켜보자. 아, 참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해? 도넛을 먹고 뭔가 잘해봐. 그럴 때 생각을 해봐. 그래, 도넛을 먹고. 일단 언니도 맛을 봐봐. 내가 오늘 저번 만든 것보다는 조금 풍미가 덜하고 맛이 심심했었거든. 다시 먹어보려고. 짠. 근데 비비큐 순살 괜찮다. 프링클이 조금 자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세요. 저도 자극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유에게 자극적인 사람. 나 그렇게 무시할 거야? 진짜 자극하는 거야? 아 언니가 요즘 저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요. 응? 언니가 요즘 저를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요. 왜? 언니 눈에서 꿀이 느껴져요. 그래. 아닌 척 하잖아요? 요즘 저를 너무 예뻐해요. 음식이 따라서 뭐라고? 요즘 진짜 저 예뻐해요. 내가 어디가 좋은데? 왜 저래? 자는데 저한테 저번 자는데 저 뭐해? 언니 입을 말했잖아. 뭘? 자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고. 예뻐 보이지 않고 귀여워 보여서 막 이렇게 만세하고 자고 있는데 그냥 내가 뭐냐 심심했어. 출근하기 전에 심심해가지고 네 이러고 있길래 내가 여기다가 호를 댔어. 뭐야? 뭐 진짜 돼? 근데 이제 옷 냄새가 나지 뭐 겨드랑이 뭐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옷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 파고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통통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기대기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다가 네가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툭툭 건드려도 몰라.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도 꿈쩍도 안 해. 그러다가 한 번 내가 일단 뽀뽀를 했어. 뚝 하고 여기다 쭉 하고 소리 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해. 그러다 말아 또. 내가 계속 괴롭히는 거 엄마가 그만하라고. 이건 나 예뻐한다니까. 나카? 왜? 칠스. 어렸을 때가 예뻐, 지금이 예뻐? 어렸을 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하나, 둘, 지금 말기.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이 순간. 이유는? 더 대화가 잘 통하니까. 맞아.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 너. 맞아. 독재정치야, 독재정치. 독재정치라니. 독부장군! 그래서 저희 집에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 일에 나가시면은 동생이랑 저랑 3남매가 언니의 기율이 아예 살았어요. 뭐래?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저기 공산당의 적인 줄 알겠어. 맞다잖아. 맞지? 맞아? 그래. 맞았지. 야,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내가 나라도 너네를 제재해야지.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지. 난 맞았지. 그래. 너 맞았니? 주력이도 한 번 호되게 혼났지. 뭐 숙제든 숙제 안 해가지고. 나 야, 엄청나게 혼났을걸? 한 번 딱 잡은 날이 있었어. 잡기가 진짜 잡았어. 나도 너 한 번 잡았어. 쟨 두 번 잡혔네. 내리갈굼. 내리갈굼. 야 요즘 그런 말 이 시국에 그런 말 조심해야 돼. 근데 사람이 한 번은 잡는 시기가 있긴 있어야 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사람이 한도 없이 기어 올라. 어머. 꼰대 마인드 아니야? 그치? 꼰대 마인드가 아니라 기어 오른다는 말이 버릇없이 행동한다 이 말이지. 어른들한테는. 라떼는 말이야. 뭐가 달라. 난 그 말 써도 돼. 라떼는 말이야. 난
올드하니까. 올드 패션 후르츠 좋아해? 뭐래? 제가 저렇게 클 줄 몰랐지. 나도. 쟤 진짜 귀여웠는데. 도넛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오늘 대구에서 도넛을 만들어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들었던 곳인데 맛이 저번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맛이 좀 싱겁다 하는 곳이 좀 강했거든요. 한번 그래도 맛을 맛볼게요. 맛이 싱거워 살짝. 근데 맛이 되게 싱겁 그냥 가벼워서 부담이 없어요. 어때? 약하지? 맛이. 전반적으로 바닐라 하는데 바닐라 맛이 약해요. 심심하다. 우리 전라도 음식이 짜지 않나? 경산호가 짜지. 아, 경산호가 짜지 않나? 콩고기 좀 났다. 콩고기 아닐 거 있어. 이건 다크초코 집이야. 다크초코야. 이것도 뭔가 심심하지. 이번 실패작이네요. 사람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맛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나요? 먹을 수 있지. 그래서 확인해보고 먹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이거는. 안녕. 우울한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밥 시간. 이거 동태찌개, 엄마가 시켜준 동태찌개랑 치즈 돈가스, 알타니, 여기 조개젓갈. 그리고 이건 엄마가 만들어주신 고추 무침? 그 뭐지? 그 고추장 있지? 그거랑 여기 파래 무침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오트살. 치즈가 막 터져 나왔어요. 이거는 파래 무침.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이거랑 고추장아찌. 아, 맵지 않고 딱 밥도둑이야. 마늘이랑 청양고추랑 조개가 이렇게 살이 있어요. 이렇게. 고소해요. 약간 꼬마 무침이랑 조금 다른 느낌? 와우, 석박지. 동태찌개는 무기 진짜 맛있어요. 무.
알이다 알. 두부. 와, 나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와. 너무 좋아. 집밥 너무 맛있어. 살, 살. 살덩어리. 이렇게 되나? 최준 리미티드 에디션 잡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최근 올라온 준이 오빠 영상을 보면서 이 잡지와 함께 디저트를 먹을 거예요. 고추 너무 짭짤했다. 너무 짭. 작은 고추도 맵다. 스몰 페퍼. 잘 먹었습니다. 우리 티타임을 좀 가져봅시다. 준이 오빠와 함께 티타임. 오후 후식 타임. 이건 자물랑자리 맘모스. 이건 초코봄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그 피식대학에 그 한사람 산악회라고 있어요. 한사람 산악회. 거기에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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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을 외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 힘이 나요. 이게 저 어떻게 좀 웃기지만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납니다. 네. 요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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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하루가 나 힘이 나요. 오, 진해. 전 최준 얼굴 위에 좀 올려놓을까? 몽쉘 겉부분? 이거 얼른 오빠가 무기로 쓰면 큰일 나겠어요. 저는 제 입이 무기예요.
그대로 하고 와.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맛모스는 얼렸는데 아니야 딱 가네. 맛있다. 처음 먹었을 때도 맛있는데. 너무 딱딱하고 공격적이에요. 맛모스. 그럼 잠깐 주니어빠 좀 보게 녹을 동안 한번 주니어빠를 한번 보겠습니다. 눈 깜빡이는 시간이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지금 운동 끝나고 피부를 위해서 족발을 시켰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들야들. 맛있어. 미역 같냐? 막국수랑 원래 막국수를 왜 막국수인지 아세요? 막 비벼서? 막 먹으라고. 맛있어. 매콤하다. 저는 살이 맛있어. 뼈 크다. 와, 진짜 왕족발이다. 아령은 다령. 뼈가 맛있어. 여보세요. 근데 여기 살이 많이 떠서 좋다, 뼈에. 이제 공격적으로 뜯어야겠다. 무거워서 손목이 좀 아프네. 많이 먹어도 나중에 늙으면 못 먹어. 맞아. 건강하게 먹어. 관절을 딱 꺾어. 피디 무거워? 조카 피디? <피디? 웃음> 아, 진짜 운동 끝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무장샹. 짱. 와, 고추 매운가 봐. 왜? 고추 닿았던 입술 위가 매워. 매워. 왜 따라해?
발 줘봐. 에? 아니야. 발? 앙. 왜요? 갑자기 돼지들이 생각나서. 아니. 아, 디지스 그 뭐지? 기술 중 하나가 새우 드릴이라고 해서 새우 모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제가 하면 언니가 자꾸 돼지 드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웃기지 않아? 똑같아. 어쨌든 그건 동물이잖아. 뭔가 웃겨. 네가 발 내놓으라고 해서 구수한 거야. 아따 물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 안녕 아니고 와클. 잠시만 이거 좀 정리하고 일단 브라운 와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과자 중 하나거든요. 이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 너 원래 이 맛이었나? 근데 내가 먹었던 기억은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느낌이었네. 나도 이거 좀 뭔가 연하다. 그치? 맛이. 그러니까 뭐라 설명 맛이 설명하기가. 아 근데 언니는 먹겠구만. 이 비슷한 맛 과자 있지 않아 좀? 진짜 귀여워. 근데 원래 이 모양 아니지 않나? 몰라. 난 지금 이거 먹고 싶어 이제. 아, 그래 맛있어. 이거. 이게 제가 투썸 놀러 갔다가 제가 이래서 투썸 놀러 갔다가 매니저님이 맛있는 과자 있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독일 과자 같은데? 어디 과자니? 프랑스 과자 어디가? 프랑스인가? 응, 프랑스다. 프랑스. 더블. 크레페처럼 이렇게 얇게 쌓인 그렇게. 이거 진짜 맛있어. 얇은 크레페를 구운 건가? 이거 튀긴 건가? 크레페가 아니라 만두피어치. 이걸 뭐라고 하지? 뭐 하지? 크레페를 과자 만들었거든? 야, 겹겹 이렇게. 진짜 맛있어. 이거 목발 편집해야 되는데. 와,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과자? 오, 진짜 맛있어요. 이거 과자. 이거 뭐 하나 먹어보세요. 아, 우유 맛있다. 아까 그 잠들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마모스는 투텀은 지역? 투텀 지역에서 맛있는 것 같아. 여기는 진짜 가성비. 가성비, 여기는 가성비 맛집. 싼데 이 정도 크기는 진짜 뭐한 거야? 그냥 도라방스? 도라방스? It's you. Why? 굉장히 불쾌해. 여러분 혹시나 누가 그렇게 괴롭힌다면 신고하세요. 언니도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아무 자매여도 가끔 서로 깬다고 하잖아? 서로 그 정떨?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앞에서 빤스러네. 아니 빤스러니 뭐야? 너랑 나 도찌개찐이야. 뭐야? 뭐가 도찌개찐이야? 도찌개찐이. 왜?
너 내가 싫어하는 행동 해 안 해? 뭐? 옷 벗고 이거 하는 거. 아니 그냥 바디 체킹. 몸이라도 좋으면 몰라. 이거 뭐 하고 뭐 몇 겹 접히나 하는 겨? 뭐야? 바디 체킹. 그냥 근육 운동하거나 운동하고 오고 딱 씻고 나면은 몸 체크를 해요. 바디 체크. 눈 바디. 이게 사람이 살이 찌든 안 찌든 이걸 왜 빨개 벗고 하냐고. 그래 잘 보이니까. 그래서 왜 아랫도리도 벗냐고.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상은 자유지만 그런 건 상상 금물. 아무튼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등살 접히는 게 재밌어. 어머. 손잡이. 어머. 어, 왜 저래? 어머. 왜 그래? 어? 오우씨. 언니 잘해? 뭐? 메이브 잘해? 못하진 않아. 난 못하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흰자와 노른자 같아. 해봐, 웨이브 해봐. My boy. 어, 뭐 잠깐 웨이브 까먹었어. 뭐 어떻게 하지? My boy. 맞나? My boy. My boy.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오예스가 논산 딸기 앤 바나나가 나온 거야. 초코바나나. 아니. 뭐? 어. 왜? 어디 아파? 아니. 어디 아파? 그. 아, 막 그 찰흙 지우개. 맞아. 그 옛날에 우리 장난감 문구점에서 파는 찰흙 지우개 그 맛이에요. 그 맛이 아니 그 냄새 찰흙 지우개 그거 맞아 그거야 그거야. 맞지? 어 섹시하다 그거야 그거야. 찰흙 지우개 그거 모양 막 가끔 이상한 뭐 피자 모양도 있고 뭐 책상 모양 뭐 이상한 막 무슨 별의별 모양 다 있잖아요. 그 막 가루도 많이 나오는 지우개. 그거 그 향이 나요. 어 그 냄새 어 속 시원해. 아?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빨갛다. 속이 벌게. 근데 딸기 향은 모르겠고 바나나 향이 너무 강해요. 그냥 논산 딸기 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좋아해. 진짜 나 잘 안 좋아해. 뭐라고? 잘 먹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왜 말 안 따라해? 목소리가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흥님들 모두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좋아? 만족해. 더 따라해줘. 안녕. 하나, 둘, 셋. 흥다. 그 제가 목소리 제가 녹음한 거예요. 어머.